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요.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뭐 좋은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남은 기간, 시간 정말 알차게 잘 써서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무엇보다 고3 수험생들이 치를 수능도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수능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 최대한 끌어올려서 심리적으로 안정감 잘 유지해 주는 게 수능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요. 뭐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든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보내야 될 텐데 가끔은 산책도 하고 머리도 식히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히 다스리시면서 수험 준비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좌영구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아, 제가 좀 원 플러스 원으로 부침이 먹고 왔는데요. 어디 저기 대형마트 다녀오신 건 아니죠?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이니만큼 네. 이렇게 한 가지는 공짜로 먹고 왔어요. 덤으로? 예, 부침이. 덤인데도 부침이 먹고 왔습니다. 부럽다. 네. 좀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보실까요? 아, 오늘 제가 좀 신경 썼는데 어떤가요? 아, 오늘은 여신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오, 여신님. 어떤 여신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신님과 디저트도 먹고 차도 마시고 데이트인가 봐요. 기대됩니다. 우리 여신님 어디 계세요? 자영국 씨가 여신을 만나러 간다니까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어딘가에 있을 나의 여신님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보랏빛 열매도 주었는데요. 과연 저는 오늘 나의 여신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뜨거운 야, 날씨 좋다. 너네 님은 어디에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제가 저의 여신님을 찾으러 왔는데. 영국 씨, 여기는 실망한 심지에 이렇게 하우스를 잔뜩 있고 여기가 어딜까요? 어딘가 꼭꼭 숨어 있겠죠. 아, 저희 여신님 네. 여기 있나요? 네,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네, 한번 가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찾아주시나요? 네. 아, 이거 숨어 있다는 표현이 조금 예, 심상치 않네요. 마음을 안고 찾아간 곳은 기후변화 대응의 전진기지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입니다. 온실 속엔 초록나무들로 가득했는데요. 아니, 이건 파파야? 제가 좋아하는 애플망고도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이곳에 여신님이 계신 거 맞나요? 여기 이렇게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망고 재배 시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아~ 망고? 네. 혹시 애플 망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애플 망고군요. 야, 이렇게 귀하디 귀한 망고를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군요. 이거 재배하고 파는 거죠? 저희는 연구용으로만 씁니다. 아, 농장이 아니군요. 네. 연구용 망고라 맛을 볼 순 없어 살짝 아쉬웠는데요. 제주의 농업 연구를 위해 중요하게 쓰인다고 하니 함부로 먹을 수야 없죠. 저희들이 그 아열대 과수들을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예,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적합한 재배 방법을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배된 기술을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농가들이 그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재배할 수 있죠. 이곳에서 여신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온갖 나무들만 가득했는데요. 이 나무는 몇 년 전부터 각광받고 있는 아보카도의 묘목이고요. 지중해 식단의 대표주자 올리브 나무도 보입니다. 여기는 좀 약간 좀 다른 분위기인데 지금 이거 화분에 이렇게 있고
좀 아기들 같은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네. 그 어린 묘목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아, 묘목? 네, 오, 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예, 올리브라든지. 올리브? 예, 세계 10대 퓨드,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뭐 아보카도라든지. 아보카도. 이런 과일들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을 만한 그런 이제 품종들을 선발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봐도 애기들 같습니다. 네. 얘네에서 아보카도가 나오고 망고가 나오고. 아직 제주에서 아보카도 재배는 힘들지만 연구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들을 농가에 보급하는 게 목표랍니다. 연구관님, 아, 그나저나 제가 나의 여신님을 여기 찾으러 왔는데 여기 있을까요?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에? 그러면 정말 거기 가면 나의 여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와, 기대되는데요. 네, 믿고 한번 가보세요.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이 귀뜸해 주신 곳은 조천읍 선을리의 한 농가. 이곳에서 제가 애타게 찾는 여신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꽃도 예쁜데 뒤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휴. 보이는 것은 온통 초록 빛깔의 나무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여신님. 만나신 거예요? 여신님이신가요? 아니, 여신님은 아니고요. 네. 이분들이 다 여신님입니다. 이분들이? 예.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과일들이 여신님이라고요? 설마 과일의 여신 이런 건가요? 참다래와 많이 과일의 여신인가요? 과일의 여신인가요? 네, 이게 과일의 여신입니다. 백향과? 네, 백향과. 와, 그 100km 멀리서도 향기가 난다는 그... 그건 아니고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 해서 백향과라고.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 패션프루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백향과는 많이 먹으면 젊어진다고 해서 여신의 과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백향과는 그러면 어디에 좋은가요? 일단은 석류에 들은 성분이 다 들어있고요. 석류? 예. 맞아요. 석류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석류가 이게 여신의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석류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 들어있고 비타민C가 석류보다 한 7, 8배 된다고 해요. 진짜 많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뭔가 가위가 필요한다든지 뭐가 필요한다든지 할 텐데 어떻게 수확하나요, 이건? 이거는요, 다 익으면요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떨어져요? 예,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떨어진 게 뭔가 썩거나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예, 익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떨어진 걸 그냥 죽기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수정할 때가 좀 어렵지. 이거 이제 수확할 때는 되게 쉬워요. 백향과는 익을수록 검붉은 색을 띠면서 다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는 과일인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수확이 쉬운 과일은 난생 처음입니다. 와, 되게 신기해. 와, 야, 이렇게 톡톡 건들기만 했는데 떨어져요. 와, 되게 신기하다. 춥고 춥고 또 춥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백향과를 담았는데요. 속은 어찌 생겼나 궁금하시죠? 와, 비타민 C, 에스트로겐. 야, 대단하다. 재밌네. 그래서 백향과를 까봤습니다. 열매 속에는 오렌지색 과육에 검은 씨가 가득 들어있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까 이거 안 드셔보셨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우리 바다에서 성게 먹듯이. 아, 그러네. 성게가 올라온다. 약간 성게 알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쌉싸름한 거죠, 지금. 굉장히 달콤할 줄 알았어요. 백향과의 새콤달콤한 맛은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과일청으로 만들어 다양하게 즐겨도 좋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 백향과를 다른 데 가서 마셔보니까 너무 색다른 맛이 나고 신기한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하는데 한번 우리 집에 카페도 이거를 손님들한테 한번 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제라한 그런 전문가의 제라한 전문가한테 배워보고 싶어서 최고의 전문가에게 그럼 사장님은 100가지 향 중에 어떤 향이 제일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복숭아 향기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그냥 귤 냄새, 파인애플, 망고. 와. 그것밖에는. 그럼 100가지 과일 안 사먹고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 된다? 그쵸. 탱글탱글 알맹이가 씹히는 맛이 일품인 열대과일 백향과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과일이지만 자꾸 먹다 보니 중독성 있게 끌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백향과 청에 탄산수를 넣어 에이드도 뚝딱 만들어봤습니다. 예, 향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군요. 100가지 향이라고 하니까. 그럼 직접 만들어 보니까 맛은 어떠세요? 제가 다른 카페에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네.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좀 새콤해서 이게 몇천 원 먹고 주기는 너무 아까운 맛인 거예요. 아니야, 이게 내가 먹었던 그 백향과 맛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체험한 거는 우리 동생한테 올려주려고요, 인천에. 오, 선물로 주려고. 네, 선물로. 이게 정말 제주도에 진짜 만드는 백향과다. 네, 백향과 청이다. 라고 하려고. 까만 알갱이가 입안에서 톡 터지는 새콤달콤한 백향과. 우리 땅에서 자란 탐스러운 열대과일 백향과 함께 시원한 여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향과 수확 현장을 봤는데 아까 그 원 플러스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백향과는 알겠는데 그럼 플러스 원은 뭔가요? 아, 무더위죠. 무더위. 하우스 안에서의 무더위. 원. 네, 맞습니다. 가장 무더울 때 많이 떨어진대요. 네. 그럼 낮 시간에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보통 이 오후 2시나 제가 2시 정도에 갔거든요. 네. 가장 무더울 때. 수확하기에는 쉽지만 네. 작업하기에는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좀 무더웠습니다.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딱 그 시간이 12시부터 5시 사이가 이 온열 환자 발생 비율이 가장 또 높은 시간이라고 네. 하니까 그렇죠.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시원한 백향과 에이드 한잔 하면 더위가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제주의 이 백향과가 이렇게나 정말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주를 알리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또 새로운 열대 과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이름이 과일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물하기 참 좋은 과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네. 많은 분들에게 권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원 플러스 원 네. 백향과와 더위를 드시고 오신 우리 자연국 리포터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정종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가방은 뭐예요? 컨셉이 오늘 좀 특이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바지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무슨 패션이지? 오늘 조금 이렇게 힘을 좀 주고 왔다라는 거. 약간 힙한 패션인데. 네. 힙하다고 하기에는 어딘가 이상하고. 좋은데요? 이상하다고 예. 하기에는 어딘가 힙한. 자, 좀 일도 하면서 이렇게 네. 패셔너블하고 또 뭔가 좀 실용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옷과 관련된 이야기 주인공을 만나고 왔습니다. 재밌겠다. 네, 마치 오늘 저처럼 센스면 센스, 뭐 네.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열정이 열정, 특별한 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때도 날이 참 좋네요. 잠깐, 저 바지가 저 바지인가요? 오늘 좀 멋져. 어때요? 뒤에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럼요. 누가 요새 밭일 하는데 입다가 다 하신 옷 입고 이제 안 그래요 이제. 이 밭일도 힙하게 이 패션. 따라가 봐요 진짜 멋쟁이 있는지 없는지. 가시죠. 좋아. 어딜 가신 거예요? 자신 만만하게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이 감귤밭이었습니다. 이쪽에 분명히 오늘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 계시지? 아, 누구 찾으시는구나 지금. 저기 있네, 찾았다. 봐봐요, 여기. 이야,
이야, 나보다 더 멋있네 이거. 야, 이 추운 바 이거. 야, 너무 멋진데요.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지금 보시는 바지는 사폭바지 아시나요? 사폭바지. 아, 사폭바지. 네, 사폭바지. 아, 폭 넓은 거. 예. 네. 그래서 그 사폭바지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고요. 입는 방식이라든가 밑에 데님을 데님을 스트링으로 했지만 이렇게 우와. 데님을 이런 형태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복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요. 패션 용어를 줄줄줄 퍼대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농구복 디자이너 임성주 씨였습니다. 느낌이 나는데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네요. 농구복을 디자인하시죠. 우리가 흔히 일복하면 농사일을 하면서 흙도 묻고 비료도 묻고 하면서 막 입는 옷이라고만 생각해왔잖아요. 아니 보통 우리가 제주의 노동복은 약간 가롯 이것만 떠올리잖아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제가 부모님 일을 한 거의 10년 정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부모님 농사 일을 계속 돕다 보니까 제가 계속 접하는 부분도 그쪽이잖아요. 농사할 때 제가 이제 뭘 입어야 될까? 그냥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구성이 좋지도 않고 제가 필요한 기능이 담겨있지도 않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도 가지고 있는 좀 니즈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그 부모님을 위한 마음, 효심이 작동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성준 씨가 직접 디자인한 옷들인데요. 근데 디자인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일상에서도 입을 법한 세련된 디자인을 단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으니까 계속 터치가 돼서 꺼지는 거예요. 감고 다니시라고 그때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을 먼저 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괜찮다. 너무 괜찮다 하니까 그때부터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샘플 만들어서 나눠 드리고 지금 그 아까 시작하였습니다. 가방도 그러면 맞습니다. 디자인이 된 가방이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야, 옷이 멀리서 봐도 눈에 띄어요. 맵시간 하나요? 아들이 직접 한땀 한땀 만들어준 옷을 이제 입으시는데 거기까지 네. 속이 아파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이분은 성우신가요? 어머니 목소리가 좋으시죠? 제발 학부만 좀 졸업해달라. 제발 사정 하니까 또 다니다가 휴학해서.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기도 하시겠어요. 그래 요즘 젊은이들처럼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옷 이 일하시기에는 좀 어떠요? 이 옷이 너무 편하고 네. 그리고 좀 젊은 친구가 만들어서 그런지 편의성이 좀 강조돼가지고 생각보다 땀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착광도 잘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옷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알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바퀴 한번 쭉 돌아와 주시죠.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옷보다는 아들의 옷에 한 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서운하시겠네요. 이 옷이 아버지에게 선물한 농구복이라고요. 우리 아들 여기 없이 잘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역시 없을 때 칭찬해야 진짜 칭찬이에요. 진짜 어째서 많이 하시던지.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잡기 위해 언제나 노력 중인 임성준 대표인데요. 일을 하는데 디자인이 거추장스럽지는 않은지 내구성과 통기성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직접 옷을 입고 작업을 펼치며 일일이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뭐 하우스에서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유해서 쓰는 작업실이 있어요. 네, 일단은 거기서 제 미싱계랑 다른 작업대랑 놔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좀 궁금한데 보니까 가보실까요? 갈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즘도 계속 이렇게 뛰는군요. 예. 색다른 시도였습니다. 확실히 좀 지하는 시원하네요 보니까. 아 괜찮나요? 밖에 많이 더웠죠. 너무 파고들어왔어 보니까. 이곳이 바로 임성준 대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작업실입니다. 새로운 아이템 구상에서부터 샘플 제품과 패턴 제작까지 그야말로 임성준 씨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공간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보통 명함도 주시고 하시던데 네. 명함 좀 하나 드릴까요? 네. 뭔가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의 명함은 조금 좀 독특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명함도 뭔가 네, 명함을 특별한 명함 달라고 명함 달라고. 명함이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오 그러네. 전화번호도 있고 와 이게 명함이에요 이게.
와, 저거는 함부로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는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뭔가요 이게? 저희 부모님 밭에서 주운 건데 농업용 스프링클러 호스 버려진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씻고 재단하고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만든. 야, 아무튼 이게 재활용이네요, 폐기물로. 네. 이런 명함을 딱 주고 건네받을 때 네. 반응이 좀 다 저와 같아요. 네, 많이 놀라세요. 네. 항상 달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아, 뭔가 필요할 때 연락 달라고 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하나부터 출발점이 좀 다르네요. 보는 시각이. 보니까.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기도 하고 어째 보면 아, 네, 네. 그렇죠. 이러한 도전 정신이 야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더 뭐 걱정된다거나 위험 부담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좀 우려점은 없었나요? 걱정되는 거 정말 많았고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한번 제가 1년 동안 서울에 가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와, 그 올라가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이게 제가 감당이 가능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가자면 제가 니체 사상을 되게 좋아해요. 니체. 니체 네. 위버맨시. 네. 제가 이 두려움마저 즐기지 못하면은 네.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진취적으로 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한 친구들과 달리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임성준 대표. 때론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꿈이 있기에 그 꿈을 뛰어넘는 위버맨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은 좀 어떤 업무 중이셨어요? 아, 지금은 일단 상세 페이지 제작 앞서서 이미지 편집된 거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웹사이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 보면서 제가 가져갈 부분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24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안팎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뭔가 좀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아, 여기까지 막 느껴져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임성준 대표님의 열정,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농촌 융복합 산업 제주국제박람회인 푸파페 제주에도 참여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전체 매진에 추가 제작 주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푸파페에도 참여를 앞으로 할 것들 중에 박람회에서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 만나면은 항상 제 바지 보면서 아 이게 갈중이를 모티브로 한 게 보인다. 갈중이 너무 좋지 않냐. 근데 제 옷은 사실 갈중이 원단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한 니즈가 또 보이니까 원단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의 지혜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아 이거 방송 나가면 누가 먼저 해버리면 어떡해요? 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근데 이미 네. 갈옷으로 작업복은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노동복으로는 입으십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제 유틸리티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저밖에 못한다. 그렇죠. 디테일을 최대한으로 추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 꼭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위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임성준 씨. 고향 제주에서 창의적인 농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임성준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임성준 디자이너의 이 농부복. 아, 이거 접하는데 정말 신선했고 새로웠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요즘에는 이런 그 옷들을 또 새롭게 부르더라고요. 워크 웨어 룩 뭐 이런 표현을 맞아. 쓰더라고요. 네. 그 워크 웨어 룩이라는 게 이 코로나 19 기간 동안 이 재택근무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마냥 또 이렇게 펑퍼짐한 차림으로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뭔가 이 워크 웨어 룩이란 인식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서도 이 워크 웨어 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서는 좀 카고 팬츠라던가 청청 패션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20대 혹은 30대 분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도 광산의 노동자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그런 워크웨어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요즘에는 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됐죠. 자, 우리 그 임성준 씨의 모토가 바로 우리 녹이 쓸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호미처럼 이 우리의 농부들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작업복, 노동복을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농부가 만든, 청년 디자이너가 만든 이 옷이 처음에는 농부복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정말 대중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더 큰 브랜드로 예, 정말 성장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그와 함께 또 제주를 알리고 제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 또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이죠.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예,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근데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좀 머리를 좀 짧게 단정하게 잘라서 예. 좀 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이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이야기 택배 추가 배송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저희도 보면은 택배들 많이 시키잖아요. 예,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보면 우리 회사 택배 왕들 저기 좀 앉아 있는데 아, 두 분께서는 택배 많이 시키십니까? 저는 그냥 주로 직관하는 분위기라서 예. 택배는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저도 뭐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데 예. 사실은 작은 물건들은 네. 배송비가 좀 나오더라도 어쨌든 택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됐는데 예. 저희가 예를 들어 최근에도 제가 사무실을 이제 이전을 했어요. 아 예. 근데 가구 같은 거를 사려 그러면 네. 제주도는 도서상관지역 배송 불가 지역이라고 나와서 아예 추가 아예, 배송비도 안 되고 예. 아예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예. 생길 때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서러우셨구나. 아니 이래가지고야 예, 우리가 예. 이제 택배비가 좀 드는 거는 좀 어떤 다소의 불편함이 있지만 아예 예. 구입이 불가능한 거는 일종의 그 소규모 사업체나 어쨌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엄청난 제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굉장히 서러움 많이 느끼셨구나 그래서는 정말 제주도의 그 경제적인 기업 경쟁력이 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매번 저는. 뼈저리게 절감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택배를 이용할 때 기본 배송비가 있고 예. 그게 뭐 보통 한 2, 3천 원 정도 육지에서는 부과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육지도 육지 나름입니다만은 거기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송비가 더해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작은 건데 도선료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배를 타고 대부분 배 타고 오니까요. 아니 근데 도선료도 제각각이고 가끔 보면은 좀 신기할 때가 많아요. 예? 4천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 진짜 안 시키시는구나. 네. 아, 잘 모르겠어요. 제각각입니다. 회사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책정들이 돼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5, 6천 원에서 만 원 넘는 그런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추가 배송비를 더 내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육지 택배라는 거는 예. 물류센터에서 차량을 통해서 보내면 전국이 거의 한 번에 다 끝나요. 예. 근데 이제 섬 지역에 갈 때는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요. 예. 아무튼 그런 현실이 있어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뭐 약간 반대인데 예. 그 에너지 기본권처럼 모든 예.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물류도 조금 이제 물류 기본권의 관점에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좀 차별을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 그거를 어떤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코로나 시절에 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 이제 장보기 같은 것도 예. 쉽지가 않으니까
그 서울시에서는 신선식품을 매일 집으로 배달해서 먹는 게 거의 새로운 풍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제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새벽 배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물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네. 또 쉽지 않은 네. 것도 있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더 많이 그렇죠. 드니 네. 그러면은 그 요즘에 뭐 지방 소멸 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이 불편하면 자꾸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만 하지만 가면 갈수록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증가되면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예, 약간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이라든가 경남 지역 이런 데에 대응하려면 그 예. 지역의 물류 거점을 만들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서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 각 지역의 물류 거점이 있으면 어, 예. 거기서 움직이는 거리는 비슷하니까. 그런데 예. 문제는 제주도나 조서의 경우는 배로 운반해야 되는 네. 추가 한 단계가 그렇죠. 추가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 구조는 뭐 다들 이해는 하겠는데 네. 그냥 서러움이잖아요. 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야 되고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생활비로 이어지는데 그럼 지방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 택배 추가 배송비만 연간 그 제주도 소비자들이 760억 원을 더 냈대요. 예. 이게 엄청난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요금만 줄일 수 있어도 제주도민 가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물가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요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좀 나서 줘라. 추가 배송비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국민청원도 해봤고 국회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그 관련된 법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글쎄 정부에서 계속 시큰둥했었는데 이유가 형평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를 도서 산간지역으로 어떨 때는 보고 예. 어떤 때는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기준을 갖다 잡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추가 비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청원은 17,000여 명이 참여해서 종료가 됐었고요. 이게 예. 2020년이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의원 시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발의를 했었고 위성군 송재호 의원도 발의를 했었고 최근에는 김한규 의원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구가 많다 보니까 예.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추가 배송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온 모양이죠. 그거는 뭐 제주도만은 아니고 예. 전국의 8개 지역인가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네. 이렇게 추석 연휴 하여튼 9월 기간에서 신청을 하면은 뭐 어떤 지역은 5천 원, 어떤 지역은 만 원 이렇게 해서 타 지역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바가 아마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국 지금 이제 물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추석 전후에서 특히나 이제 농수산물도 지금 이번에 여름에 그 폭우나 예. 그리고 저기 태풍 영향을 받아서 채소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물가 대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예. 택배비라도 좀 줄여주자. 아무래도 추석 때 선물 같은 것들 많이 서로 많이 주고받으니까 예. 그런 대책에서 나온 것 같고 일반적인 어떤 그 택배 배송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상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예. 깨알 같은 생활 정책이니까. 예 한시적이지만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이지만 잘했다. 예. 그렇죠. 예, 잘한 정책이죠. 자 보시면은 지원 기간은 9월 한 달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 건당 3천 원,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외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아, 이번 제주도인가요? 예. 제가 올 때 그 인천을 알아봤더니 예. 강화군은 1인당 5천 원. 아 그렇죠. 그리고 어디지? 옹진군 예, 예. 여기 만 원이라 가지고 약간 그. 지역마다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제주도는 9월 한 달이고 한 건당 3천 원, 1인 최대 6만 원이고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예. 이게 시범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최근 물가 상황이라든가 또 그 9월에 택배가 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예, 예, 예.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한시적 지원은 좀 환영할 만하긴 한데 이거 상시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상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상시화하면은 좋겠지만 예.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일 텐데 예.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어떤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는 해볼 만한. 정책이긴 한데 예. 이걸 상시화하면은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물류 기본권 관점에서 물류 기본권. 정부가 좀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근데 안타까운 예. 거는 내년 국가 재정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좀 그 재정 수입을 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짜고 나서 예. 예. 이런 정책들이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번에 이제 김한규 의원이 제안한 그 법안 내용 중에 예.
그 거절을 택배 운송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아, 예, 예, 그 예.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조항이 그러니까, 있네요. 예.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예, 하고 예. 어. 일단 배송을 해야 예. 그 사람 그 배송비가 적절한 부분인지 사후 예.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아예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안 해버리면 예. 아예 택배 서비스에서 제외돼 버리니까 그 어느 만큼의 어떤 불편이 경제적인 효과가 미치는지 자체가 분석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예. 택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 네. 요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차원의 좀 물류 거점을 선 밖에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죠. 해야 조금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나.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예.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제 물류 거점들도 잘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민발이 조례를 했던 표준 도선료 조례도 조금 뭔가 1년 동안 놀고 있는다 이것도 예. 해결. 그런 부분들이 다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어떤 택배비의 그 차액을 예. 그 상쇄하는 제도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9월 한 달 동안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섬 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 동안만 이제 뭐 택배 지원료를 지원한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네.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한 달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명확한 해결 기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 추가 배송비라는 게 업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곳은 뭐 2,000원, 3,000원, 4,000원, 비싼 곳은 6,000원 하는 곳도 있고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도선료라고는 하는데 아, 물건마다 도선료가 왜 다른 건지 이 부분도 잘 모르겠고요. 그에 대한 이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아마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내는 비용이나 받는 비용이나 다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품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제주도 차원에서도 그 택배 표준 그 도선료 를 도입하자 이런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 도민들의 어떤 시원한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진 해결책들이 좀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게 과도한 택배 추가 이 배송비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매 인식 개선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 시간에 다뤘던 내용은 제주시 한림읍 서부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고요한 마을. 오, 감귤들도 제법 많이 컸네. 아니, 여기 제가 왜 왔냐고요? 세상에 치매는 예방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마을에 오면 치매 걱정 뚝이라고 하네요. 바로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궁금증 제가 풀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장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고독한 치매? 노노! 함께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마음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치매 걱정 없는 마을이랍니다. 오늘은 애월로 고성 1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얼마 전에 치매 예방 안심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치매 예방 안심마을 들어보셨나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올해는 고성 1리와 2리가 지정됐습니다. 치매 온 마을이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예, 치매 안심마을 지정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노회장님, 그리고 개발위원장님, 분회장님, 청년회장님 이런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치매는 아프면 뭐 요양병원 가야지 이런 인식을 떠나가지고 치매 환자나 가족이 정말 우리 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같이 우리 마을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는데요. 지정이 되면 치매 조기 검진을 비롯해서 치매 파트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치매에 대해 조금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거죠. 몸이나 또는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질병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치매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번 그 서부 보건소에서 이런 치매 예방 그 안심마을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반갑고, 또 이런 그 옛날을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계속 지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 상태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고성 1, 2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였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선 치매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아, 잠깐만요. 아유,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맞네요. 폭삭 소감수다. 자, 오늘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 치매안심마을 주민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이랑, 그리고 사실 아직 치매안심센터 잘 모르시는 분 많아가지고 치매안심센터 홍보도 좀 같이 할 예정이에요. 50대까지는 아직 제일 무서운 질환이 뭐 암으로 가요. 근데 50에서 60세로 갈수록 치매가 1등이 돼버려요. 고혈압, 당뇨도 빨리 발견해서 약 먹으면 건강하게 합병증 같은 거 안 걸리고 잘 지내잖아요. 치매라는 것도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빨리 치료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그냥 일상생활 다 하게, 나 집에서 그냥 살 수 있을 만큼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1년만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아직 젊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교육받으러 오셨나요? 아, 저도요 지금 너무너무 자주 깜빡깜빡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왔어요. 아,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무슨 반찬이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막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333 이 수칙만 잘 지키면 치매 두렵지 않습니다. 우선 즐겨야 할 세 가지, 세 권. 운동, 식사, 독서. 이번엔 참아야 할 것 세 가지. 3, 금. 절주, 금연, 뇌손상.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은 꼭 챙겨주세요. 또 다른 치매 안심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처음으로 지정됐던 나읍입니다. 마을이 편안하고 정겹네요. 누가 계신데요? 잠깐만,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고, 소감수다, 소감수다. 예. 네. 아니, 나 이 마을 양, 나붐리에 지금 제일 큰 어르신, 나붐리 노인회장님을 초장화하신 데야 어디 가면 만나실 것 같고. 저가 노인회장입니다. 아이고, 노인회장님이실 거야? 네. 아, 제가 오늘 이 나붐리에 온 이유가, 네, 이 나붐리에 가면 치매 걱정 오신다. 네. 이기는 치매 안심 마을이요. 아유, 그건 권한 나가 토과수게. 이거 무슨 말일까?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은 그 치매 교육도 잘 받고 운동도 잘하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 노래, 또 화토, 그 정신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가득하시네요. 아니, 이건? 우리 사람 빨리 가자.
하지 마라. 이거 화투 치다가 이게 두 시간 치면 할 만대로 허리 아프거든. 노래방 해가지고 5시까지 노래 불러. 다 그냥. 그러니까 치매도 나도 불안해. 치매 걸린 사람 아직 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생각해 수가. 이유가? 이유가 즐겁게 사니까 그렇지. 아, 즐겁게. 그래. 맞아요. 즐겁게 사는 게 최고죠. 다들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게 치매가 저 멀리 달아나겠네요. 갑자기 왜 나를 놔두고 그냥 다들 어디로 가시는지요. 어르신들을 따라간 자리. 아, 이 벽화 자랑하시려고 그러셨네요. 치매 안심마을 지정 후 벽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붓을 들고 알록달록 꽃과 나무를 그리면서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그러니까 할 망대는 그런 것만 행치려거든. 삼촌, 그런 저치로 그려보나 어디가 좋읍니까? 그려보나니 마음이 젊어지고 이. 아, 동심으로 돌아간 게 닮아. 처음에 그림 그리 생전 90반 90나도록 안 해봤거든. 그래도 재작년 한 거라 이거. 야, 잘했어. 색깔도 있고. 좋지. 예.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아, 더 젊어. 이러한 젊어지. 네, 환경 속의 꽃과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기 때문에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편하고 즐겁고 이렇게 젊은 기침으로 이제 즐겁고 서로가 함께 응원하며 걸어가는 치매 동행, 치매 안심 마을, 가족이, 이웃이,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마을에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자랑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장수 마을. 이렇게 이제 표석도 있고 표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치매 안심 마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치매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또 가족에게도 영향이 가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온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치매 예방을 위한 333 건강수칙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겨야 하고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 세 가지. 운동, 식사, 독서, 그리고 멀리 해야 하는 것 세 가지. 절주, 금연, 뇌손상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한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 혹시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네네.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많이 이제 신고를 하고 계신데 맞아요. 가장 많이 신고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오. 네. 횡단보도에 이렇게 차를 불법 주정차하신 분들이 꽤 맞아요, 많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 횡단보도에 이어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또 버스 정류소 스쿨존 순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달부터는 인도가 새롭게 포함이 되면서 이 장소들에 1분만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 네.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즐겁고 건강한 한 주로 마무리를 잘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